그러니까 남이섬이라는 이름이 남이섬 꽃집의 최고의 곳이라면 남이섬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실 거예요. 섬수 내는 약 5km에 넓이가 약 14만 미터입니다. 걸어서 섬을 한 바퀴 이동하신다면 약 1시간 30분. 저희 투어버스를 이용하시는 계단은 약 15분 내지 20분가량 걸려서 섬을 한 바퀴 돌아보시겠습니다. 남이섬은 경기도 가평으로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남이섬은 강원도 춘천시야. 과거 1944년에 성평댐 건립이 되면서 성평은 물이 차오르면서 원래 육지였던 땅이 섬으로 분리된 곳이 남이섬인데요. 이전까지 육지로 연결된 땅이 강원도 춘천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남이섬이 행정법상 춘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배를 타셨던 곳이 가평이라서 가평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는 건데, 섬으로 넘어오시는 순간부터는 춘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지금은 하시길에서 양쪽으로 하얀색의 나무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백자작나무라고 해서 자작나무의 일종이야. 나무 껍질이 살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렇게 자작나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데요. 자일리톨범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나무 껍질에는 펀질이 있어서 보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하신 양쪽으로 굳게 뻗은 큰 나무들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묵백합 나무라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는 튤립 나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 가로수길 이름은 튤립 나무길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튤립 나무로 불린 이유가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로 나무에 드는 녹황색의 꽃이 마치 튤립의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불리는 거예요. 아까 자작나무길에서 이쪽 튤립 나무길까지는 과거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대웅준, 최지우 씨가 자전거를 타면서 데이트를 했던 장소를 의미한 곳입니다. 드라마에서 유명하게도 섬을 이용하시면서 자전거를 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오른쪽 방향에 보시는 건물을 남이섬 노래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노래박물관 1층에는 스윙카페 운영 중에 있는데요. 스윙카페에서는 간단한 식사나 커피 외에도 직접 구운 빵이나 페스트리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노래박물관 지하로는 중국의 음악가이신 류홍준이라는 분께서 기증을 하신 전세계 각국의 민족악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뮤지엄이라고 하는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어요. 전시관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라마 발톱이나 사람 뼈로 만들어진 악기도 있을 정도로 특이하고 다양한 악기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남이섬 둘러보시면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동물이 통설모랑 다람쥐고, 그 외에도 손 걸어 다니시려면 토끼나 오리, 공작새도 섬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또 섬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 하나가 이제 타조인데, 타조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른 동물처럼 방목계에서 키워지다가 타조들이 사고를 몇 번 있었어요. 타조들이 강을 건너가서 밭을 망가뜨려 놓은다든지 손님들 휴대폰을 먹어버린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고 몇 번이라서 지금은 타조들이 방목하지는 않고 섬 가운데 길에 타조 우리에 가려져서 타조들 수감생활 중이에요. 타조 이름은 깡타의 집이라고 하고요. 깡태 타조라고 해서 깡타라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깡타의 집은 좀 전에 보셨던 노래방매가 바로 옆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언덕이로는 테이블에 눈사람이 있는 곳 보일 텐데, 이것은 과거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배용준, 최지우 씨가 눈사람 만들면서